오늘은 결혼식, 맨날 결혼식, 결혼식에 맨날 갑니다. 친구가 늦어가지고, 사실 제가 늦었고요. 여기는 어디냐, 서대문입니다. 저게 신라 호텔인가? 쭉쭉쭉. 성당 결혼식은 처음인데. 이쁘다. 벚꽃길인가? 그런 것 같은데? 여기 음식 되게 괜찮은 거야. 역시 천주교인가? 성당이 답이었어. 준혁이 가고 이제 우리 둘 남았네. 난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. 맛집인가? 사람들이 엄청 많네. 지금은 결혼식이 끝나고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시는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. 친구 결혼식 한데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시킬 겸. 아, 부럽다. 나도 결혼하고 싶다. 요새 맨날 결혼식을 가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. 나도 신랑 입장하면 잘할 수 있는데. 유레카! 사람 없지? 아, 창피해. 뭐 재미나게 저의 결혼식은 행복하게? 그건 당연하지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유쾌하게. 아, 그럼 뭐하나. 여자친구가 있어야 결혼하지. 어? 이 오르막길 뭐야? 이 오르막길 뭐야? 이거 본격 등산 브이로그. 아, 괜히 걸어왔어. 아씨, 왜 이렇게 높아? 아니, 길이 뭐 이래. 나 참나. 괜히 걸었어. 괜히 걸었어. 감성은 장난 없네. 와, 가정집이 진짜 이쁘다. 계단 감성 있는데. 아, 여기는 CTV가 어마무시한 곳이구나. 서대문 이쁘네. 남편이 커피를 마시고 나와길 바른 게 언젠지 모르겠어. 길이 되게 조용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 동네 북아연동? 아, 이쁘다. 완전 주택을 개조한 카페예요. 와, 이쁘다. 아이템 샵도 있네요. 혜민님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. 오, 섹시. 와, 이거 진짜 인티크하다. 여보세요? 안녕? 내 미래의 여자친구야. 울지마. 울지마. 박봉이네. 야외 자리로 보이는 CCTV가 엄청 매력적입니다. 쓰러뜨리고 싶다.
여기 시그니처 음료라는 라떼. 어, 맛있다. 콜드브루 베이스인데 맛있네. 아, 좋다, 이 여유. 여기 부가현동은 처음 오는데 되게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새소리 들려요? 이렇게 여유를 느낄 게 아니라 편집을 해서 빨리 구독자님들한테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여유도 좋잖아. 선물 받은 책입니다. 귀여워. 왜 집을 안 가? 또 날이 좋으니까 맥주도 한 잔 때려줍니다. 아, 3일째 술이구만. 잘 따랐다. 역시 이런 날에는 비루 한 잔. 이렇게 이쁜 길을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? 지금 살짝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를 벗어봅니다. 하, 좋아. 엠카이님. 다람쥐야! 다람쥐야! 우편함이 엄청 귀엽네. 두 번째로 온 북아현동의 카페. 상당히 잔잔한 분위기가 이쁜 곳인 것 같아요. 시그니처 음료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라떼를 시켜봤습니다. 저는 일단 카페를 가면은 그 카페 사장님들한테 시그니처 음료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. 제가 카페를 자주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카페를 대표할 수 있는 음료를 최대한 먹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. 집에 가는 건 아쉽단 말이지. 나는 뭐 병인가 봐. 나는 미친놈이 확실하다. 한강에서 이걸 받았다는 건 살짝 싸한데. 막걸리에는 어떤 라면이 어울릴까? 보글보글. 좋았어. 이것이 낭만이지. 오랜만에 막걸리, 맥걸리. 아, 맨날 술 먹는 것 같아. 맛있다. 한강에서 라면은 못 참지. 엄마한테 아, 자양동으로 이사 왔었어야 되는데 집 계약에 있어야 되는데. 뚝섬 유원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. 오늘 친구 결혼식 다녀오고서도 느낀 거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
결혼을 하는 게 진짜 효도인 것 같아요.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, 저희 외할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나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정신이 있을 때 한번 보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 해가지고 다음 주에 바로 시골로 내려갈 것 같은데, 그런 거 보면은 최고의 효도는 살아있을 때 뭘 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과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작은 거라도. 그런 거 있잖아요. 지나가다가 꽃이 봤는데 꽃이 이뻐서 너한테 선물해 주려고 샀어. 뭐 큰 선물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소박한 거? 저만 그럴 수 있고. 회사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아 내 돈 나가네 이러면서 그냥 화가 나지만 너무 현실적이었나? 근데 친한 친구들이 결혼하면은 아 부럽다, 너도 가는구나, 난 언제 갈까,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.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찾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좋은 일인데 결혼은 더욱더 그렇잖아요. 양가 부모님들과 그 시기도 있으니까. 센치해지는 하루입니다. 결혼은 무엇일까요? 왜 나 빼고 다 결혼하는 거야? 짜증나. 좀 잘생기게 나오는 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살을 훌쩍 빼야 되는데 지금 살이 5kg나 쪄버렸단 말이지. 저는 한강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간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. 친구들이 왔다. 돗자리를 들고 왔는데 집 가고 싶다. 아 좋았다. 한강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술 먹다가 지금 새벽 2시에 귀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월요일이죠? 새벽 2시에 집을 간다. 출근은 7시다. 망했다. 하지만 나는 젊으니까 내 인생은 청춘이야. 청춘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